자, 이번 시간은요, 주택 공급 정책 하겠습니다. 제 2절편 있죠? 66페이지입니다. 66페이지에 공급 정책. 여기서 한 문제 꼭 시험에 나옵니다. 특히 분양가 상한제, 투기 과일지구, 또 신설되어진 조정 대상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네 파트가 보이는데 한 문제 꼭 시험에 나올 겁니다. 자, 일단은 7편 보시죠. 자, 주택 공급입니다. 정책입니다. 정부에서의 어떤 공급 질서를 위해서 만드는 정책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주택 공급 정책. 공급 질서입니다. 자, 공급 질서를 위해서 정책을 펼친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 보시면 이제 분양가 제한을 위해서 분양가 상한제라고 하는 정책을 펼쳐서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 표는 꼭 시험에 나온다 보시고 대상을 접근해야 됩니다. 또 약간 법이 또 바뀐 상황도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보시면은요, 요 분양가 상한제가 나오면 첫 번째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제한 대상 주택이 또 따로 있다랍니다. 따로 있다. 지역도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보시면 분양가 상한제니까 분양가란 것이 무엇이냐, 분양가의 어떤 책정되는 과정이 또 나옵니다. 또 세 번째 보시면요, 분양가를 또 공시한다. 공개해서 주변과 비교시켜서 분양가를 또 제안합니다. 또 네 번째 보시면 분양가 심사를 위해서 분양가 심사위원회라고 하는 요 위원회 통해서 위원회 심의 통해서 분양가를 다시 확정하고 이제 입주자 모집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 제한 대상이 제일 중요하죠. 대상 꼭 보시고요. 대상의 분양가, 분양가의 공시, 분양가 심사위원회 네 가지 파트가 있습니다. 자, 책을 보시면 이제 이런 면 보이죠. 첫 번째 적용 대상에서 사업 주체가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에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떤 지역에서 공급할 때의 분양가 제한이 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 주체가 널리 공개 모집을 한다랍니다. 사업 주체가 보시면 그 본문의 표현 보시면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대상이란 말 나옵니다. 이 말은 널리 공개적으로 오픈해서 공개 모집한다 이 말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반 공급 대상은 보시면 다른 법에 있습니다. 주택법에 의해서 사업계획 승인 받는 대상은 다 일반 공개 모집을 한다랍니다. 이 말은요, 우리 이미 배웠습니다. 30호 이상 단지가 나오면 다 사업계획 승인 받습니다. 그러면 공개 모집을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공개 모집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분양가 제한이 있다 이 말 되겠죠. 그런데 요 경우에 다시 밑에 보니까 특정 지역 제한 받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니까 공공택지에서 공급되어지면 전체가 다 분양가 제한이 발생을 합니다. 우리 한국은요, 공공택지가 있고 이것이 아닌 택지입니다. 아닌 택지, 공공택지가 아닌 택지란 것을 흔히들 보시면 민간택지라 부릅니다. 그래서 민간택지란 것은요, 법문에 있는 용어가 아니고 공공택지가 아닌 택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공공택지는 전체가 다 모두 다 분양가 제한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민간택지는요, 국토교통부 장관 측에서 분양가 제한이 필요하다 싶어서 분양가 상한제 제한 대상 지역이라고 지정해서 공고하는 요 장소 안에서 민간택지 분양가 제한을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공공택지 이미 배웠죠. 공공사업으로 조성한 공동주택 건설 용지는 다 분양가가 다 있다. 그런데 민간택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 공고하는 장소일 때만 분양가 제한이 있다. 이렇게 해서 구분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2번입니다. 2번 중요합니다. 여기에 포함이 되었다 할지라도 분양가 제한을 받지 않는 예외. 이것 시험에 널리 참 잘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자, 우리 도시형 생활주택은요, 위치를 지역을 불문하고 다 분양가 제한이 없습니다. 없어요. 첫 번째. 또 두 번째 보시면 자, 경제자유구역 인천 송도 등을 말합니다. 이런 경제자유구역이란 요 특정 개발하는 장소 안에서 보시면 모든 단지가 아닙니다. 외국인 자본 외자 유치가 필요하다 판단되어서 해당 경제자유구역 위원회에서 결정한 공동주택일 때 그렇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역이 아니고 경제자유구역 내에서도 외국인 자본 외자유치 외인 아파트 요것을 지을 때 발표한 단지가 그렇다 이 말 되겠습니다. 또 세 번째입니다. 부산 해운대 가시면 큰 아파트 참 많죠. 관광특구입니다. 부산 해운대 가시면 있어요. 이런 관광특구 안에서 아주 높은 초고층입니다. 그래서 청수가 50층 이상이 되거나
또는요 그 높이가 150m 이상 되는 주택 일대 부담가 제한이 없다. 이 세 가지 참 중요하니까 반드시 확인하고 해놓으십시오. 중요합니다. 자, 다시 오른편을 보시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 지역의 재정과 해제란 부분 보이죠. 이것이 또 신설이 되었다가 또 법이 또 바뀌었어요. 그래서 한번 보십니다. 자, 일단 분양가 상한제 제한 대상 지역은요 국토교통부 장관만이 지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대상 지역에 관한 지정 되는 절차가 또 지금 나옵니다. 일단은 첫 번째 대상 어떤 후보지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체크를 해볼게요. 그래서 보시면 법이 좀 바뀐 상황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주택 가격의 상승률이 물가 상승보다 현저하게 높은 지역이다라는 어떤 전제를 깔고 봅니다. 깔고 보면서 그 바로 밑에 보세요. 소급해서 3개월간의 주택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보다 두 배를 초과한 지역입니다. 기본적으로 주택 가격 상승률, 주택 가격의 요 어떤 상승률, 주택 가격의 상승률 이것이 물가의 상승률보다 기본적으로 높을 것인데 높은 것이 두 배 이상 높다는 전제를 깝니다. 그리고 상세하게 또 보십니다. 첫 번째 보시면 직전 월부터 소급해서 12개월입니다. 직전 월 소급해서 12개월 동안의 무엇을 평가를 한다랍니다. 해서 보니까 자 일단은 두 배의 물가 상승률보다 주택 가격 상승률이 두 배 이상 어떤 높은 그런 어떤 지역을 말한다. 이런 지역일 때 대상 후보지가 될 수 있다. 첫 번째 지역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 직전 월부터 소급해서 3개월입니다. 3개월간에 보시면 주택 가격의 상승률이 또 등장을 합니다. 몇 프로입니까? 나와 있죠. 2%입니다. 그래서 전년도 동기 대비해서 2% 이상 어떤 높은 그런 지역을 말한다.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사항 나왔습니다. 또 세 번째를 보시면 주택 공급이 있었던 직전 2개월간, 직전 이제 2개월간의 평가에서 평균 청약 경쟁률을 보니까 이것이 5대 1 이상 발생한 장소, 그리고 국민주택 규모인 85 이하 일대는요 10대 1 이상 발생한 장소 일대 이런 지역이 보인다 해서 바로 지정한 것이 아닙니다. 보일 때 어떤 절차를 밟아서 지정하면 요 지역일 때 분양가 상한제 제한 대상 받는 민간 택지가 될 수 있다 이 말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체크해 주십시오. 자, 지정 절차 보십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요 지정 권한 할 때 누구한테 의견을 먼저 듣습니다. 의견. 그래서 시, 도, 시, 사의 의견을 청취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해당 지역을 지정해서 발표 공고를 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고 난 이후에 그 사실을 관할 시군구한테 통지를 해줍니다. 통지를 딱 해줘요. 또 통지를 해주면 시군구청장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통지받은 시군구는 관할구역 내에서 주택 입주자 모집 신청하고 있는 사업 주체들한테 그들의 입주자 모집을 위한 광고 공고에다가 이것을 표시하게 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도 체크를 해주세요. 그래서 그 내용이 1번 또 1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일단은 해제란 표현 보이죠. 계속 지정할 필요가 없다. 인정이 딱 되어 오시면 역시 해제. 항상요. 뭐 제한했던 지역에 그 여건이 좋아지면 해제를 하여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해요. 그래서 그 2번 사항은 체크하시고요. 3번 보시면 나와 있죠. 국토교통부 장관은 적용 지역을 지정을 했을 때 이 사실을 시군구한테 통보한다. 그럼 시군구청장이 입주자 모집 공고 시에 사업자한테 공고하게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또 4번의 부분 보시면 지정 여건이 이제 없어졌다 인정이 되어지면 해제를 하여야 된다 하죠. 그런데 잘 해제를 안 합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가보세요. 한 장을 넘어가시면 5번에 나옵니다. 해제를 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그런데 해제 사유가 발생이 되었다. 해제를 해야 됩니다. 해제의 어떤 사유가 발생이 딱 되어지면 해제를 해야 된다. 업무사항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잘 해제를 안 해요. 안 하니까 해당 그 지역이 위치한 시군구청이라든지 또는 시도지사가 해제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요청이 들어오면 해제를 해야 된다. 업무상은 아닙니다. 요청을 받으면 요청 40일. 항상 요청하면 40일 하세요. 40일 안에 해제할지 말지 어떤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다음에 해제할지 말지 여부입니다. 여부를
결정해서 그 사실을 통보하면 된다지 해지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그냥 요청하면 40일 안에 여부 결정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도 돼요. 자, 넘어가시고 이제 03번에 두 번째 분양가가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우리 아파트 분양가는요, 크게 보시면 건물 지은 건축비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또한 깔고 있는 토지 어쩝니까 대지죠. 그래서 택지비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건축비와 택지비를 합한 금액을 넘을 수가 없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건축비에 관한 결정은요, 국가에서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일단 국토교통부 장관청에서 매년 기본형 건축비를 지정해서 공고를 합니다. 하는데 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표한 기본형 건축비 요 범위 안에서 시군구별로 해당 지역의 특성을 감안해서 따로 이것을 공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시군구청에서 발표한 요 기본형 건축비가 그 지역에서의 건축비로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건축비는 시군구별로 따로 산정되어서 발표한 건축비를 말한다라고 제일 밑에 보시면 동그라미 2번에 건축비에서 오른편 제일 위에 문제까지 쭉 이어서 나와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래서 건축비 하면 시군구청에서 발표한 건축비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택지비입니다. 요 택지비는요, 아까 배웠죠. 우리가 택지 하니까 공공택지, 민간택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택지란 것은 공공사업으로 조성한 공공택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아닌 택지 즉 민간택지가 있습니다. 요 공공택지에서는 보시면 일단은 공급할 때 미리 협의를 합니다. 행정청과 사업자가 협의해서 분양가, 토지 분양가, 토지 공급가를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기타 부대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넘을 수 없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공급가입니다. 공공택지는 공급가격 마음대로 못 정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아닌 민간택지는 이제 자, 알 수가 없어 땅을 매입했습니다. 할 때 개인들은 따온 계약서, 기업체는요 앞계약서 금액을 띄우려고 그러니까 계약서를 안 믿습니다. 안 믿으니까 감정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감정가 플러스 알파 이렇게 또 책정합니다. 그래서 공공택지는 공급가격, 민간택지는요 감정평가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민간택지를 할지라도 정확한 매입금액, 계약서 금액을 인정을 받는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어떤 경우냐니까 국가나 공공기관이 소유한 토지를 매입했다. 금액 인정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경매나 공매 통해서 매입한 금액 법원에서 인정을 해줍니다. 요 금액을 또 인정해줘요. 사적인 토지 취득일 때에는요, 법인 사업자가 취득하면 세무서에 신고하는 바로 법인 장부에 적은 기재한 금액 인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개인들이 사적인 사업자로서 매입했을 때는요, 등기부 토지 등기부에 기재한 요 금액을 인정해 준다. 해서 요 네 가지를 들고 보면 매입 금액 인정해 주고 요걸 제시 못하면 감정평가 보통 시가의 80%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요 인정받는 매입 금액도 실제는 이렇게 합니다. 감정평가 금액의 120%, 그 다음에 개별 공시지가의 150%, 요것을 넘을 수가 없다 이렇게 인정합니다. 감정평가의 120% 보다 시가 말하는 시가 넘을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인증을 상한선도 제한이 있습니다. 해서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편에 04번 가보시면 분양가는 공시합니다. 공시해서 비교해서 이제 투명성을 확보합니다. 요 공시란 것은요 택지의 위치입니다. 택지. 그래서 이것도 보시면 공공택지와 이것이 아닌 민간택지가 있겠죠. 공공택지에서의 공시는 말입니다. 그 해당 사업자가 직접 공시하게 합니다. 어디 하느냐 하면 입주자 모집 공고에다가 공시케 한다. 신문 광고 팜플렛에 나온다 이 말 되겠습니다. 그런데 민간택지는요 공개도 마음대로 못해요. 시군구청장이 공개합니다. 모집을 승인해 줄 때 승인시에 따로 공개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민간택지에서는 시군구청장이 승인시에 따로 공개한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보시고요.
자, 이제 한 장을 또 넘어가십니다. 넘어가시면 공시편이 제일 밑에 나와 있죠. 중요합니다. 다 공시편은 분양가 공시이고 보시면 공공택지는 사업자가 모집 공고에다가 민간 택지는요 시군구청 등이 모집 승인할 때 공시한다. 그 내용들 본문에 그 내용들 확인하십시오. 그 안에 있는 1, 2, 3, 4번은 볼 필요 없습니다. 넘어가시고요. 자, 한 장을 또 넘어가시면 이제 분양가 심사위원회가 마지막 상입니다. 요 심사위원회 심사 통과되어야 분양가 통과되어서 모집 공고를 칠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상입니다. 자, 제일 중요한 것은 이번에 설치입니다. 설치. 70페이지에 설치 보세요. 자, 분양가 심사위원회는 누가 하냐? 시군 구청장이 설치합니다. 설치해요. 설치하는데 설치하는 시기가 중요합니다. 시군구는 입주자 모집 승인하죠. 그때가 아닙니다. 아니고 본인이 개입 못하는 주택 건설할 때 받는 거 있죠. 건설할 때 사업계획 승인입니다. 요 사업계획 승인은 보시면 시도에서 하는데 승인한 다음에 이 사실을 통지를 딱 해줍니다. 해줘. 그래서 승인 한 날이 아니고 승인 신청에 들어오면 바로 통지를 해주게 돼 있어요. 통지해줍니다. 그러면 승인 신청에 들어오면 이때부터입니다. 사업객 승인 신청이 들어온 날부터 20일 안에 설치하더라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시군구청장이 사업객 승인을 받든 말든 관계없이 이 사업객 승인의 신청이 들어온 날부터 20일 안에 설치하더라. 중요한 사항입니다. 확인을 꼭 하십시오. 설치 있죠? 그 부분 다 보십시오. 중요합니다. 그런데 공공사업주체 국지토지는 자체적으로 설치 운영한다 라는 말까지 보십니다. 하는 업무들 참 많습니다. 맞지만 다 볼 필요는 없고요. 여기 업무의 3번과 4번 기능 3번 4번 보십니다. 기능 보시면 일단은 기본형 건축비 산정에 심사를 합니다. 하는데 이것은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표한과 심사 못합니다. 시군구니까 시군구에서 산정되어진 기본형 건축비 이것을 본다. 보시고요. 4번 보시면 국민 채권 매입금액을 보는데 1종 채권이 있습니다. 우리가 안 배우지만 있습니다. 그건 볼 필요가 없어요. 2종 채권만 본다 해서 2종 요 체크하십시오. 보시면서 효과 보시면 시군구청장은 입주자 모집 승인할 때 분양가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 나서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그래서 요 심사에 통과되어야 모집 승인 여부를 확정해서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 보십니다. 구성원 까지는 보실 필요가 없으니까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참고로 시군구에서는 말입니다. 시군구청에서는 항상 위원들이 말입니다. 10명 이내입니다. 10명 이내 하시고요. 또 시군구에 대학 교수가 낀다 할 때는요. 시군구에서는 조교수급 이상만 이하만 낍니다. 그래서 부교수 하면 저기 시도 또는 국장이고요. 조교수 하면 이제 시군구에서 이제 위원회에 참여한다. 그래서 그게 보시면 조교수란 말도 보입니다. 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주택관리사로서의 소장직에 있던 5년 이상인자 근무한다. 그래서 보통 5년입니다. 5년. 10년도 있고 3년도 있는데 그건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넘어가세요. 이렇게 보시고 이제 넘어가시면 투기 억제를 위한다 해서 투기 과일주거 보입니다. 그래서 페이지 72페이지 중요하죠. 해서 보겠습니다. 투기 과일주거입니다. 투기 억제를 위해서 투기 과일주거 정해요. 그래서 두 번째는요. 분양가 상한제도 있지만 두 번째 투기 억제를 위해서 투기 과일주거라는 것을 지금 다시 현 정부에서 확대해서 이것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전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이것이 딱 나왔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 딱 포함이 딱 되어지면 전매 제한을 위시해서 각종 어떤 투기 자본들을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사항이겠죠. 보겠습니다. 요 편 딱 나오면요. 투기과일주구에서 나면 첫 번째 지정을 누가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나와야 됩니다. 항상 요 제한되는 지역은 지정했으면 또 두 번째 여건이 좋아지면 해제를 한다 해서 지정 나면 반대로 해제 이렇게 같이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자, 지정은 보시면 이렇게 합니다. 첫 번째 보시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해당 지역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뿐 아니고 요 투기과일주구는 서울시, 인천시 등의 시, 도지사도 정할 수가 있다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국토장관은 말입니다. 지정할 때 절차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의견 청취합니다. 의견. 이때 의견은요. 항상 의견하면 밑에 있는 자와 의견됐습니다. 그래서 밑에 누가 있죠? 시, 도지사의 의견을 듣습니다. 듣고 나서 그 다음에 해당 그 지역에 중앙에 있는 주거정책심의의 심의를 거쳐서 해당 장소를 지정해서 공고한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시도에서는요 밑에 있는 시군구 의견이 아닙니다.
위에 있는 국토교통부와 협의한다 해서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해당 시도에 있는 주거정책 심의를 거친 다음에 진행해서 공고한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도지사의 의견을요 시도에서는요 국장과 협의해서 지정한다. 물론 해제할 때도 똑같이 절차를 밟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요 지정할 때 지정 대상 지역 후보지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또 중요하고 저번 시험에 나왔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해당 그 장소의 청약 경쟁률을 본다랍니다. 보니까 이것이 직전 보시면 2개월간의 경쟁률을 보니까 이것이 5대 1 이상 발생한 장소랍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85제곱미터 이하인 중소형 평수는 10대 1 이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직전 그 두 번째가 보시면 이런 말이 보입니다. 직전 3개월간에 해당 그 장소의 주택 공급량이 양이 30% 이상 더 줄었다. 감소되어진 장소일 때 투기가 몰려옵니다. 그래서 더 많이 있지만 요 두 가지만 확인하십니다. 청약 경쟁률 2개월간에 5대 1 이상 85 이하 10대 1 이상 2개월입니다. 또 3개월간의 공급량이 30% 감소되어진 장소일 때 그렇다 이렇게 해서 체크를 해주세요. 이건 좀 책에 깜빡하고 빼놨네요. 그래서 이것은 오른쪽에 있는 조정 대상 지역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오른편 밑에 보시면 과열지역에서 기역 보이죠. 또 한 장 넘어가시면 니안 보입니다. 이 지역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체크를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지정했죠. 그럼 해제를 합니다. 해제. 항상요. 첫 번째 해제할 여건이 조성이 되었다. 그러면 좋아졌다죠. 좋아졌다. 좋아지면 해제해야 된다. 하여야 한다. 라 합니다. 해요. 항상 제한되는 지역에 그 지정 요건이 없어지면 해제를 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근데 잘 안 합니다. 만약에 시도 해제 잘 합니다. 국장이 잘 해제를 안 해요.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해제를 잘 하지 않는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정했으면 해제하든 하지 않든 1년마다 해제할지 말지를 항상 재검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검토해야 됩니다. 검토해도 해제를 잘 안 합니다. 안 하니까 세 번째입니다. 안 해주니까 이제 관할 시군구청장 또는요 시도에서 지정권자한테 해제해달라 이렇게 요청합니다. 요 요청이 들어오면 역시 40일 항상 요청하면 40이죠. 40일 똑같아요. 요청하면 40일 요 기간 안에 해제한다가 아니고 할지 말지 여부를 결정해서 통보한다. 요까지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투기과열지구였습니다. 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오른편에 해제 요청까지 상세한 내용들 보실 필요 없으니까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가시고요. 그 다음에 02번 갑니다. 신설되어진 세 번째입니다. 조정 대상 지역입니다. 세 번째 조정 대상 지역이란 이런 지역이 바로 2017년도 신설되었습니다. 현중과 신설했습니다. 요 장소는 말입니다. 똑같이 요것도 지정, 해제 이렇게 구분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똑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지정입니다. 자, 우리 분양가 상한제 제한 대상 지역과요. 요 지역입니다. 투기과열지구는 시도에서 개입이 있습니다. 하지만요 분양가 상한제 제한 대상 지역과 조정 대상 지역은요 국토교통부 장관 일대만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시도는 지정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1번 보시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밑에 있는 각 호에 해당이 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 심의 거쳐서 지정할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장을 살짝 넘어갈게요. 먼저 한 장을 살짝 넘어가시면 지정할 때 절차가 보시면 74페이지 있습니다. 컬러 3번에 있죠. 요 지정할 때 똑같습니다. 국토장관은요 지정할 때 의견 청취합니다. 이때 의견 보니까 시도지사의 의견을 청취합니다. 그 다음에 역시 심의를 거쳐서 지정해서 발표 공고한다. 이렇게 똑같이 흘러갑니다. 그런데 그 위에 그 대상 지역이 있습니다. 대상 지역. 요 지역이 약간 두 개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신설되어서 아주 보면 안 이거네요. 그래서 앞에 보시면 첫 번째
투기 과열된다에서 과열지구, 과열지구란 곳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반대입니다. 반대 위축된다에서 위축지구해서 두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기 과열 지역과 위축 지역에서 구분해서 이렇게 조정이 딱 되어지네요. 과열 지역과 위축 지역이 있다랍니다. 신설되어서 이번에 해서 보니까 과열 지구는요 어떤 곳이냐 하니까 역시 직전 2개월간의 청약률을 딱 보니까 기본적으로 5대 1 이상 발생하는 곳이다 랍니다. 그런데 이 경우도 85제곱미터 이하일 때는 역시 10대 1 이상 발생한 장소 이렇게 해서 대상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조정 대상 지역 중에서 과열 지역은 이렇게 2개월간의 기본 청약 경쟁률이 보니까 5대 1 이상 발생한 장소, 그리고 85 이하는 10대 1 이상 발생한 장소 체크를 해주십니다. 해서 또 한 장을 더 넘어갈게요. 자, 다음 페이지 보니까 이런 말을 보입니다. 직전 월부터 소급해서 3개월간의 분양권 전매량. 그래서 3개월간의 그건 거래가 아니고 분양권 요거 전매. 분양권 전매하는 것이 30% 이상 증가되어진 장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요거 체크해 주세요. 직전 2개월간의 청약 경쟁률 5대 1, 85 이하 10대 1, 직전 3개월간의 분양권 전매량이 30% 이상 증가되어진 장소일 때 과열 지역으로 정할 수가 있다 되겠습니다. 반대로 위축 지역은 뭐냐? 위축 지역은 딱 보니까 다시 본문을 딱 보시면 직전 6개월간의 가격 상승률이 1% 하락한 적이다 보이죠? 그래서 이쪽은요 직전 6개월간의 가격 하락입니다. 요 하락되어진 율이 1% 이상인 곳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체크를 딱 해주세요. 그러면서 다시 또 저 주택 거래 발생량이 3개월간에 보니까요 20% 이상 감소한 이런 장소일 때 될 수가 있다 해서 요 두 가지만 봐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설되어서 저도 입에 안 붙었지만 요거 봐주세요. 그래서 요 과열 지역과 위축 지역으로 나뉘어서 지원한다 할 때 보시면 과열 지역은 요 2개월간의 5대 1 이상 청약률 85 이하 10대 1 이상 분양권 전매량이 3개월간의 30% 이상 증가한 장소 과열 지역, 반대로 6개월 동안에 가격 하락이 1% 이상인 장소 위축 지역, 또 거래 발생량이 3개월 동안 보니까 20% 이상 감소되어진 장소일 때 위축 지역에서 다음 시험에 나올 유력한 문제가 된다 확인을 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제일 밑에 또 해제 보이죠. 항상 이 제한하는 장소에서 해제가 딱 나오면 첫 번째입니다. 해제할 여건을 갖추고 있을 때에는 해제를 해야 된다. 업무상입니다. 업무상. 이지만 잘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오른편에 가세요. 해제 요청해서 역시 시군구청장 또는 시도에서 해제해달라 이렇게 요청한다. 항상 요청 나오면 뭐다? 40일 안에 해제를 한다 아니죠. 할지 말지 심의를 거쳐서 해제할지 말지 여부를 결정해서 통보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 요청 40일 똑같은 절차가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도 정리를 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른편 3번 갑니다. 3번 이제 마지막 사항인데 공고편에서요. 이건 조금 신설되어진 것보다 10년 동안 되어도 한 문제가 나오지 않았어. 그래서 뭐 포기하고 싶은데 그래도 뭐 책이 있으니까 한번 살짝 볼게요. 네 번째 사항입니다. 임대주택에 관한 공급 촉진 해보자 해서 임대주택에 관한 어떤 촉진 대책도 하나 등장을 합니다. 해서 보겠습니다. 자 일단 임대주택을 별도로 건설하면 좀 좋겠지만 또 비용이 많이 듭니다. 비용 많이 드니까 이 법적인 혜택을 좀 주면서 일반적인 기타 사업자한테 임대주택을 띄우기 판매하겠다라는 게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십니다. 이건요 모든 사업자가 아닙니다. 첫 번째 보시면 처음부터 민간 임대주택 요 민간 임대주택 건설 계획을 포함한 사업자가 있다. 첫 번째 또 두 번째입니다. 주상 복합주택입니다. 복합주택 아파트를 짓는데 주택수가 30세대 이상 짓는 이런 사업자가 있다랍니다. 그러면 요 두 경우입니다. 임대주택 건설 사업자와 복합주택 30호 이상 짓는 사업주체가 보이면 어떠한 특혜를 주겠다. 특혜입니다. 특혜가 돈을 준다. 돈은 못 줍니다. 돈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법적인 제한이죠. 용적률입니다. 용적률 이것을요 법에 있는 법적 상한선까지 이것을요 완화시켜 주어서 집을 더 지을 수 있게 해줍니다. 대신 더 지어진 집 가운데 일부를 빼낸다. 임대료 빼낸다. 이 의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요 완화되어서 추가로 더 건설되는 주택 면적이 나오면 요 가운데에서 합의합니다. 30%에서 60% 요 사이에 협의합니다. 협의. 협의를 해가지고 요 요것을 어디에 임대용으로 건설하게 해가지고 요것을 어디에 누가 인수를 받겠다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인수는요 국토교통부 장관도 인수할 수 있고 시, 도, 시사 인수할 수 있고 토지공사 인수할 수 있고 기타 지방공사도 인수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도에서 우선적으로 인수를 할 수 있습니다. 할 때 공짜가 아닙니다. 공짜가 아니야. 그래서 더 짓게 했지만 땅값은 빼고요. 요 건축비입니다. 건축비. 요 건축비는 지급을 해줍니다. 대신 요 임대용 집이 깔고 있는 부속 토지 지분권, 지분권 요것은 기부 체납하는 식으로 정리한다. 기부 체납이라고 체납. 그래서 요 땅에 대한 지분권은 기부 체납 받는다. 대신 비용은 집을 지은 비용은 준다. 이거죠. 이렇게 해서 임대료 씁니다. 그런데 넘겨줄 때 임대용 특혜 선정할 때 별동의 집을 지어서 주면 좀 쪽팔립니다. 부장주택, 임대주택 좀 뭐가 편하죠. 이렇게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전체 공급주택 가운데에서 공개 추첨을 하여서 어디가 임대인지 모르게 해서 넘기게 된다. 해서 공개 추첨이 나옵니다. 임대용 특혜 선정은 어딘지 모르게 섞어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 집을 받은 시도에서 그 지게 필요한 각종 공공임대로 쓰겠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겠죠. 이것이 바로 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 편에서는 요 여기 대상 사업장 임대주택 건설 사업자 또 요 복합주택 30% 이상 짓는 사업자 일대 용적률 완화해서 완화되어서 추가로 더 건설되어진 요 면적 가운데서 30에서 60% 요 기회가 주고요. 그 다음에 임대용 특혜 인수할 때 공장이다 건축비는 주고 부속 토지는 기부 체납한다. 그리고 공개 추첨해서 선정한다. 요 사항들이 중요합니다. 딱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공급편이었습니다. 있고요. 그 다음에 리모델링과 기타 토지 임대 분양 요들은요 좀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요건 다음 시간에 넘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